도심 속 관광지 주변에는 몰려드는 관광버스를 위해서 별도의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 엉뚱한 통근버스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금을 물려받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버스들 때문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곤 합니다. 이런 주차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문제가 뭔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무 곳에나 차를 대고 관광객을 내려주는 버스. 차로를 막고선 버스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교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주요 관광지마다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주차된 버스 대부분은 출퇴근용 통근 버스입니다. 통근 버스. 여기 버스로 잘 꼬셨네요. 이렇게 주차된 통근 버스는 저녁 퇴근 시간 전까지 알박기를 합니다. 기사들끼리도 말이 나오죠. 여기가 네 주차장이라고. 단속도 하지만 기사들 입장에선 오히려 벌금 5만 원을 내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경 주차비는 2만 원 뿐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딱지를 뜯는데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시내엔 대형 버스가 들어갈 만한 주차장이 거의 없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단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큰 문자가 갈 수도 있을 곳이 없잖아요. 산업단지와 가까운 톨게이트 주변엔 통근버스 만리장성이 세워집니다. 낮 시간에 불법으로 주차해 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겁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진 시간입니다. 퇴근하는 차량들도 더욱 많아졌는데요. 도로 한 차선은 이렇게 버스로 꽉 가로막혀서 바깥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통근버스 행렬은 어느새 8차선 도로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버스를 피해가기 위해 고개 운전을 합니다. 위협적으로 좀 느껴지죠. 좀 조심 좀 해야 되죠. 매일 민원이 쏟아지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눈 교체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막무가내 버스 주차 문제. 지금이 최선일까요?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